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 기사 기계 연력학 제2장 연력학 1법칙이 되겠습니다.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에너지 보존. 열과 일과의 관계는 일을 열로 바꿀 수도 있고 열을 일로 바꿀 수 있고 이와 같이 일과 열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관계를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1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연력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 바로 연력학 1법칙이 되겠습니다. 그 연력학 1법칙을 토대로 해서 2법칙, 3법칙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량과 열량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에너지로 일량은 열량, 그래서 줄의 법칙이라고도 또 하죠. 줄이라는 사람이 일과 열 관계를 규명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줄은 이렇게 이런 용기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팬을 이런 팬 브레이드를 설치해가지고 여기 온도계를 꽂았어요. 온도계를 꽂았어요. 그다음에 이걸 팬 브레이드를 회전을 시켜 보니까 회전을 시키니까 회전을 시키는 데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회전을 시켰죠. 여기를 감았어요. 감아가지고 여기 무게 추를 달았어요. 더블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가니까 여기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계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이 팬이 돌아갈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 다시 말하면 일이라고 할수 있죠. W가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일과 여기서 발생하는 온도계가 지금 있는데 여기 발생하는 열이 여기서 팬이 돌아가니까 물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일과 열과의 관계를 이와 같이 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일과 열은 서로 일량은 열량으로 또 열량은 일량으로 상호 환원이 가능하고 하다고 가정해서 가역 과정이라고 했어요. 모든 과정은 우리가 가역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뿐이지 실제 가역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비가역 과정으로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가역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양적 법칙이라고 하는 거. Q와 W는 항상 QW로 이렇게 일치할 수 있다. 그 단위는 줄 단위나 뭐 킬로줄 단위로 SI 단위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요. 공학 단위계에서는 뭐 킬로그램 폴스 이렇게 나타내죠. 그 Q 이꼴은 AV, Large AV라고 이렇게 AW라고 나타내고요. 단위를 우리가 킬로 칼로리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킬로 칼로리, 킬로 줄. 또 W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W는 A분의 1, Q가 되는데 A분의 1을 J라고 합니다. JQ라고 이렇게 A분의 1을 JQ라고 이렇게 나타내죠. 1의 열당량, 열의 일당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일과 열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가 바로, 그래서 A는 얼마이고, A는 얼마이고, J는 얼마이냐. A, 1,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1kcal가 427kg pulse meter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다는 거예요. 1kcal가 얼마다? 427kg pulse meter다. 따라서 A라는 것은, A는 어떻게 나타냈다? 427분의 1, 분모는 칼로리, 분자는 킬로칼로리, 밑에는 427kg 폴스. 이렇게 해가지고 A로 나타냅니다. A는 427분의 1이에요. 그래서 1에 대한 열당량이라고 나타냅니다. 킬로그램 폴스 메타가 1이죠. 1에 대한 킬로칼로리 열이죠. 그래서 1에 대한 열당량을 A로 나타내고요. 열에 대한 일당량을 J로 나타내는데, J는 A분의 1이라고 역수가 되죠. 역수를 취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바로 J가 427kcal, kg 폴스, meter per kcal 해서, 열에 대한 일당량, 열에 대한 일당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1의 열당량과, 열의 일당량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A는 얼마다? 427분의 1이고요. J는 427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J는 열에 대한 일당량으로 나타냈고요. 또한, A는 1에 대한 열당량이다. A는 1에 대한 열당량이다. 뭐 이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Q하고 W가 서로 가역적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열량을 일로 바꿀 수 있고, 일을 열로 바꿀 수 있다. 제1종의 연구기관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 정지계에 대한 에너지 시계는 밀폐계와 비유동계. 밀폐계의 이론은 바로 피스톤 이론이 밀폐계 이론입니다. 피스톤과 실린더 내에 피스톤이 움직이면은 이 내부에 이걸 밀폐계라고 할수 있죠.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눌러주면은 이게 밀폐계입니다. 밀폐계에서는 내부 에너지 유동이 생겨요. 내부 에너지가. 그리고 최적 변화가 생기면은 내부 에너지, 즉 DU라는 온도만의 함수가 DU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생겨서 결국은 열량 Q가 공급이 되면은 열량 Q가 공급이 되면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1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DQ 이퀄은 DU 플러스 PdV라고 그러죠. PdV라고 하는데 이 PdV가 바로 1이에요. 그래서 Q를 전부 적분을 해버리면 DQ는 Q12로 빠져나오고 U는 U2-U1이 되죠. U2-U1이 되고요. U는 U1이 되고 U2-U1이 되고 PdV는 W12가 돼요. 이와 같은 1과 열과의 관계를 DQ 이퀄은 DU 플러스 PdV라고 하고 이건 밀폐계 이론이에요. 밀폐계 이론은 팽창에 의한 즉 내부 에너지 팽창에 의한 열량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다. 내부 에너지가 팽창되면 W라는 1이 생기죠. 그래서 DQ라는 열량이 생기면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1이 발생될 수 있다.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DU는 제로가 되니까 DU는 제로가 되니까 순수한 1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열역학 1법칙이 유도된 것은 정지계에 가해진 열량 DQ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킨과 동시에 일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 DQ는 DU 플러스 PdV 또는 DW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1과 열과의 관계는 경과함수라고 해가지고 1과 열은 우리가 D라고 표시하는 것보다는 델이라고 많이 표시해요. 델 Q, 델 W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델을 갖다가 D라고 표시해도 상관없어요. 델 Q는 델 W라고 얘기하는데 따라서 델 Q는 DU 플러스 델 Q 델 W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다시 적분을 하죠. 경로가 1에서 2까지라 그러면 인터그랄 1에서 2까지 델 Q 이퀄은 1에서 2까지 델 U 1에서 2까지 델 W 이렇게 해서 델 Q는 Q12가 되고 Q12가 되고 U2-U1이 돼서 W12 이런 식으로 빠져요. 이거는 항상 여러분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만 문제에 를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적응력을 키우려면은 결국은 걔 내에서의 내부 에너지와 즉 열량 Q가 흡열 과정에서 열량 Q가 흡입되면은 DU와 DW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델 Q는 델 U 플러스 델 W, DU 플러스 델 W. 여기서 이 과정을 계속 옮겨가면서 풀 수가 있어요. 델 Q는 델로 풀지 마죠. 그냥 델을 D로 그냥 풀어버립시다. DQ 이거는 DU 플러스 PdV라고 합시다. 이 PdV는 DW죠. DW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DU를 구하라 하면 DU를 구하라 하면 DU는 어떻게 돼요? DQ-DW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계속 이항해 가면서 DW를 구하라 하면 DW는 DQ-DU 이렇게 되죠. 이세 가지 과정들이 만들어집니다. DQ, DU, DW는 에너지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바로 줄이나 킬로줄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식은 어떻게 보면 일과 에너지와 토크, 모멘트 이런 것은 기본 단위가 다 동일합니다.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것이다. 열과 일과의 관계는 어떤 한 개가 있으면 개 내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받는 일이 있고요. 받는 일이 있고, 나가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일이라 그래요. 팽창 일이라 그러죠. 팽창 일이 있다. 팽창 일은 항상 플러스가 되고, 받는 일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다음에 열은 흡열 과정과 발열 과정이 있죠. 흡열 과정을 플러스로 하고요. 발열 과정, 열을 발산시키는 것은 발열 과정은 마이너스로 한다. 이런 원칙을 알아야만 나중에 우리가 일을 구한다거나 이렇게 뭐 열량을 구할 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를 잘 따져줘야만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질량은 공급 열량, 단위 질량당 공급 열량을 스몰 Q라고 하고요. 스몰 Q는 N분의 라지 Q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 단위는 뭐예요? 라지 Q의 단위는 킬로줄인데 M은 질량이죠. 그래서 킬로그램당 킬로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비열량이 됩니다. 열량에 대한 비열량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열량 보통 문제에서 질량 M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비열과 비열량과 열량의 관계를 가지고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집어넣어서 풀어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small q라고 하면은 N분의 large q라고 하고요. 또한 small q의 1, 2 이렇게 풀어주려면은 N분의 large q의 1, 2가 되니까 large q의 1, 2를 M은 분모에 놔두고 large q, 1, 2에 대한 것은 U2-U1, 그죠? 더 플러스 W12가 되겠죠? Q12 이렇게 해서 풀어준다거나 또는 N분의 U2-U1은 small U2-U1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플러스 N분의 large W12는 large W12는 small W12 비열과 비열량과 비열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이런 관계는 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면 되고요. 정의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일과 열량의 분자 운동 에너지와 분자 위치 에너지에 합이된다. 그래서 일과 열량에서는 현열 에너지, 잠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등 모든 미시적 에너지, 거시적 에너지 아니에요. 미시적 에너지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미시적 에너지라는 것은 현열 에너지, 현열과 잠열. 우리가 이제 현열이라고 하면은 온도 변화가 발생되는 열 에너지고, 잠열은 뭐 물이 얼음이 물로 된다거나 이렇게 할때그 온도의 변화에 영향이 아니라 열을 갖다가 그뭐또 물이 전기가 될때 필요한 그런 그 어떤 과정을 우리가 잠열 과정이라고 하고, 현열 과정은 온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현열 과정이라고 하죠. 온도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현열이 잠열이. 잠열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리면 이런 식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현열은 온도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하는 거. 잠열은 온도 변화가 없고요. 현열은 온도 변화가 생기죠. 각각의 상변화가 생길 때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현열의 범위를 지나서 잠열로 가고, 잠열에서 다시 현열로 가서 다시 잠열로 빠져나가는 이런 것이. 잠열 구간에서는 열량의 변화가 생겨요. 잠열 구간에서도 또 열량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물과 얼음의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몇 칼로리 소모돼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얼음이 물로 될때몇 칼로리의 열량이 필요로 하느냐. 비내부 에너지라고 하면은 스몰 U라고 하고요. 스몰 U는 N분의 라지 U가 되겠죠. 단위 킬로그램당 내부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다. 엔탈피는 라지 H라고 표시하고 또는 I라고 표시할 수도 있어요. 엔탈피는. 그래서 엔탈피 같은 경우는 비내부 에너지는 B라는 말이 붙으면 강도성 상태량이 돼요. 강도성. 비내부 에너지, 비열량 이런 것은 전부 강도성 상태예요. 비엔탈피, 강도성 상태예요. 그러나 엔탈피라든가 열량 이런 것은 종량성 상태량인데, large H로 표시하고 어떤 물질이 가지는 전체 에너지, 내부 에너지와 유동 에너지, 그 다음에 전체의 엔탈피 H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 H는 large U 플러스 PV라고 표시합니다. 그 내부 에너지하고 유동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기를 미분을 하게 되면 D 라지 H 이거는 DU 플러스 D 갈로 PV가 되죠. 이걸 다시 DU에다가 P를 미분, DPV가 되는데, P를 그대로 두고 V를 적분하면 PDV 플러스 V를 그대로 두고 P를 적분하면
VDP 이렇게 PDV, VDP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따라서 DU 플러스 PDV를 DQ라고 하죠. DQ 플러스 VDP 요 식을 항상 여러분은 미분을 해서 고로 우리가 DQ를 나타낼 때는 엔탈피에서 DQ는 DH VDP라는 거 이것도 알아둬야 되는데 엔탈피에서 엔탈피라는 거예요. 개방계 이론에서는 DQ는 DH 마이너스 그래서 엔탈피는 주로 밀폐계가 아니라 개방계 이론을 나타낼 때 그러면 엔탈피에 대한 부분은 펌프라든가 압축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펌프, 뭐 압축기 또는 터빈 이런 건 전부 다 엔탈피에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반드시 존재하니까요. 밀폐계 이론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압축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밀폐계 이론이 되고요. 개방계 이론은 바로 엔탈피가 기준이 된다. 밀폐계 이론은 내부 에너지가 기준이 된다. 어떤 물질이 가지는 전체 에너지 플러스 유동 에너지를 PV라 그러죠. 유동 에너지. 이걸 갖다가 엔탈피. 엔탈피는 종량성 상태량. 비엔탈피는 B란 말이 붙으면 무조건 강도성 상태량으로 바뀌죠. 그래서 비엔탈피는 엔탈피를 뭘로 나눈 거예요? 질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small h라고 표시하고 small h는 n분의 large h라고 표시한다. 킬로그램당 엔탈피, 킬로줄, 뭐 킬로그램당 킬로줄을 우리가 비엔탈피라고 반드시 얘기한다. 그래서 n분의 large u를 small u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n분의 pv라고 하면은 n분의 pv는 p small v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small v라는 것은 비체적이라고 하는데 small v하고 밀도학의 관계는 역수예요. small v 밀도와 비체적은 역수 관계다. 우리가 밀도를 알면 비체적을 구할 수 있고요. 또 비체적을 알면 밀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와 같은 식들. 엔탈피의 미분형은 앞에서 했죠. D large H는 어떻게 한다? DU 플러스 바로 우리가 물질에 가지는 전체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하면은 유동 에너지 DU 플러스 유동 에너지 DPV가 되죠. DPV. 유동 에너지 DPV. 따라서 DU 미분하고요. VDP, PDV. P를 고정하고 그다음에 PDV 플러스 VDP 이렇게 된다는 거. V를 고정하고 요거를 미분하면은 VDP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PDV는 밀폐계 이론에 적용이 되고 VDP는 뭐예요? 개방계 이론에 적용돼요. PDV를 절대 1이라고 하고요. VDP는 공업일이라고 합니다. 공업일은 개방계 이론에 주로 사용이 되고 절대일은 밀폐계에 대해서 적용이 될 때입니다. 그 열역학 1법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바로 밀폐계 이론이에요. 밀폐계. 개방계 이론은 열역학 2법칙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열역학 2법칙은 반드시 엔탈피가 형성이 되고요. 나오고 열역학 1법칙은 내부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는 각각의 내부 에너지는 열역학 1법칙, 엔탈피는 열역학 2법칙이 주로 적용이 된다. 열역학 2법칙은 개방계 이론, 열역학 1법칙은 밀폐계 이론이다.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H를 DH 이고르는 DU 플러스 PDV 플러스 VDP. 이거를 다시 적분을 해버립시다. 적분, 적분, 적분. 전부 다 적분을 해버리면은 H라는 것은 H2-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그럼 H2-H1이 되고요. U는 U2-U1이 되겠죠? U2-, 내부 에너지는 U2-. 그 다음에 플러스 PDV는, PDV, VDP는 이걸 적분하면은 각각의 P2V2-P1V1이 된다.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P2V2-P1V1이 됩니다. 2 v 2 p